현대차가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인수해 수소 리더십 강화 및 수소 밸류체인 최적화에 나섭니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사업 인수 결정은 R&D와 생산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구조를 연구개발과 생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높여 수소전기차 및 차량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판매를 확대해 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의 실현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월 개최된 CES 2024에서 기존 연료전지 브랜드인 치투를 현대차 그룹의 수소 밸류체인 사업 브랜드로 확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수소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활용까지 모든 단계에서 고객의 다양한 환경적 특성과 니즈에 맞춰 단위 솔루션을 결합하여 최적화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한 치투 그리드 솔루션을 발표하는 등 수소 밸류체인의 구축을 통해 수소 사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업 인수 또한 수소 밸류체인 구축의 일환으로 현대차는 원천 기술과 생산 기술의 집약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R&D 생산 차량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수소전기차의 차량 가격, 연비 등 시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현대차는 R&D 영역과 생산 영역의 밸류체인 연결을 통해 수소연료전지의 성능 및 내구성, 생산 품질을 향상시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시장에서 리더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넥소 후속 모델을 2025년까지 출시하는 한편 발전, 트램, 항만, 선박, AAM 등 비차량 분야에서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1998년 연료전지 연구 초기부터 수소 관련 기술을 집중 개발해왔으며 이후 2013년 투싼 IX35 수소전기차의 세계 최초 양산, 2018년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넥소의 양산을 거쳐 25년 넘게 수소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며 수소 분야 리더십을 강화해왔습니다. 나아가 현대차 그룹은 각 그룹사의 수소 사업 역량을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수소 수요 창출에 기여해 수소 사회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자 연간 수소 소비량을 오는 2035년까지 약 3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수소의 진심 현대차 넥소 후속 모델 내년 출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